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즉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꿈보다도 해몽을 잘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 힘을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지난 대통령 총선의 해석, 해몽을 잘 하셔야 앞으로 입장이 강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 5년을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30점이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점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점수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30점을 채점을 하면은 역대 대통령의 마지막 연도 평가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습니다. 다른 대통령은 거의 다 20%였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30점 받을 사람은 아니죠. 저보고 채점을 하면 한 70점, 70%의 지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요새 또 욕을 먹는 게 4대강 때문에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이 4대강은 앞으로 경부 고속도로처럼 높게 평가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4대강은 물이 흐르지 않는 4대강 상류에 물을 흐르게 하고 보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게 하고 그 주변 환경을 바꾸고 물이 흐르면은 환경이 복원되는 거죠. 물이 모든 환경의 어머니죠. 생명도 물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을 흐르게 해놓으면은 자연히 고기도 살고 그 풀도 생기고 또 그 물을 이용하니까 이 물이 생명체의 어머니입니다. 환경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 때 보니까 4대강 주변에서 박근혜 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 세력들, 야당, 언론이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4대강이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가장 잘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로 아마 꼽힐 것 같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은 수치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치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때의 한국의 위상보다는 그 사람 퇴임하는 2013년의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UNDP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 랭킹. 삶의 질은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수명, 교육, 요 세 가지 요소로서 세계 180몇 개 나라의 랭킹을 내면은 한국은 지금 15등입니다. 15등, 15번째로 잘 사는 나라. 거의 유럽 수준으로 잘 사는 나라로 나와요. 2008년에는 요 등수가 한 26등쯤 되었으니까 5년 사이에 10등이 올랐습니다. 10등. 10등이 올랐습니다. 그 통계 이외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에서 한 20등 정도 나옵니다. 20등. 민주주의를 잘 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 한 5개 정도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시민들의 권익이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정부의 기능이 잘 돌아가느냐 마느냐.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부 기능이 잘 돌아가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치 문화가 어떠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어느 정도냐 등등 합쳐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 평가하면은 우리가 한 20등 내지 22등 거의 유럽 수준의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y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만약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날 것 같으면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냐 하는 랭킹을 내본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19번째로 꼽혔습니다. 19번째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다. 즉 그것은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의 한국의 잠재력을 볼 때 19번째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쉽게 말하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2008년 그리고 2010년 유럽에서 하나는 금융 미국발 금융 위기, 하나는 유럽발 복지 위기죠. 복지 과잉으로 가서 재정 파탄되는 이 두 가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휩쓸고 있을 때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하에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등수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다른 나라는 뒤로 밀렸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달리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은 인구는 4,500만, 우리는 5,000만.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보다 처져버렸어요. 스페인은 지금 뭐 실업률이 한 25% 됩니다. 우리 실업률 2.8%. 그것은 무슨 뜻이냐? 100명 중에 97명이 일한다는 뜻이죠. 일하고 싶어 하는 100명 중에서 97명이 일을 하고 있다 하면은 얼마나 일자리를 그동안 우리가 많이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그래도 이번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것을 국정의 제1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 직업, 취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깊이 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건전한 경제 그리고 재정 적자 문제, 대부분의 나라가 적자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로 말하면은 빚을 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빚을 내지 않고 이 나라를 나라 살림을 살아가는 세계에서 한 10개밖에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재정이 튼튼해요. 재정이 이 복지 확대기에는 재정이 다 적자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심하게 말하면은 그 일본 예산 편성에서 세금으로 50%, 나머지 50%는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떼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근 50% 세금으로 오는 국가 예산의 반밖에 충당하지 못해요. 나머지는 국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하니까 결국 세금, 저 빚을 낸다는 뜻인데, 이런 일본, 물론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그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다 일본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비교하면은 일본은 빚쟁이가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죠. 채권자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재정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일본에 비교해서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에 북한에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57명의 한국인을 잃었다는 것은 지나친 참 손실이죠. 또 굉장히 명예심이 손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써가지고 북한을 코나로 몰았다. 북한에 뜯어먹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서 요새 퇴임 직전이니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북한 핵 문제라든지 뭐 인권 문제, 남한의 종북 문제 등등 한반도의 이런 모든 문제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해결이 된다. 레짐 체인지란 말을 씁니다. 북한 정권이 완전히 바뀌든지 무너져야 해결이 된다 하는 생각을 아주 요새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뜻도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나중에 학자들이 평가할 때 북한의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정책을 펴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대소 압박 정책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 정도보다는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다음 박근혜 정부는 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을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성발전시켜야 됩니다. 개성발전시켜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개성발전시킨다면 아마 앞으로 5년 중에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 기반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